자, 오늘 HMM의 대안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해운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한 분이 주셨고요. 역시 해운 운임 상승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펜오션을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펜오션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현대글로비스부터 좀 볼까요? 네, 현대가 붙었으니까 현대차 담당하겠죠. 네네. 그래서 글로비스 말고 말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말해주세요. 빨리. 네, 말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다 보니까 현대차 네. 쪽에서 얼만큼 자동차 출하량을 많이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그러게요. 중요할 텐데 약간 좀 아쉽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탄력은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해운 관련된 쪽이 1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해운뿐만 아니라 특히 뭐 어디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유럽 쪽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게 종합 물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운송과 그러니까 내륙 운송과 거기다가 또 해운과 또 다시 내륙 운송 이렇게 몇 단계 거치다 보니까 오히려 종합 물류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쪽에서 관련된 물류 운임이나 또 해운 운임이 모두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실적이 결정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물류의 여러 가지 대란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은 피해를 봐도 이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현대차 쪽의 매출 비중이 한때는 거의 뭐 70% 이상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 비중이 5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좋아졌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장기 계약을 통해서 뭔가 배가 눌리지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첫째로는 폭스바겐 그룹과 계약을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장기 운송 계약을 통해서 유럽에서 중국까지 단독 운송이 네. 가능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유럽까지는 테슬라와 계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5천억 규모의 운송 계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상 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폭스바겐과 테슬라를 다 다루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게 매출 비중이 현대차 쪽에서 탈피를 하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전기차 운송에 대한 강점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들도 오히려 또 앞으로의 할 일이 더 많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와 함께는 또 지배구조 개편 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23% 이상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함께 또 현대의 모비스가 또 중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게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변화가 나올 모습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매출이 21조, 그러니까 즉 29%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65% 늘어난 1조 1000억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면서 올해 한 1조 2000억까지 또 영업이익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한 우상향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총이 6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즉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고요. 펜오션도 보겠습니다, 소장님. 예, 사실 이 펜오션이 국내 대표적인 벌크 선사를 운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좀 운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떠나서 역시나 그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좀 효과를 좀 얻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펜오션이 작년 4분기 그 매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컸고 영업이익이 2,207억 원 정도의 실적을 좀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전년 대비에 대한 동기 대비 따졌을 때 226%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즉 아까도 이제 HMM이나 이 지금 펜오션과 같이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적인 부분들 재무적인 구조가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 기업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대외적인 좀 그 리스크나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역시 운임비 상승은 뭐 동일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를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럼 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유가 하락했을 때 휘발유 가격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운임 비용이나 이 부분들이 정착이 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 매출적인 구조는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유가 하락을 했을 때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계속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도 그 7,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다르십니까? 하기 때문에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부분들이 낫지 않나. 유가 하락으로 나중에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바보군은 아니거든요. 같이 매출을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펜오션에 대한 설명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펜오션의 가격 전략을 바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펜오션이 사실 진짜 그 차트를 좀 본다 하더라도 네. 7,500원대 부분에 역시나 물량이 좀 매물대가 많이 지지되고 그러네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항대죠? 저항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 부분들에 대한 딱 그 가격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크게 상승을 하다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7,1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7,95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6,200원 이하로 지정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펜오션 가격 전략. 최근에 펜오션도 많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에 저희도 한번 올라타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요즘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는 것보다 안 빠지는 거죠. 네. 아, 예.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탄력을 조금 더 확보는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대형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17만 5천 원대 정도 밑에서는 아직 추세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은 쪽에서 계속 우상향 시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넘어간 20만 원대 정도를 네.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추세가 박스권 상단부가 이탈되는 16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글로비스와 펜오션, HMM까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해운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세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